뮤즈화!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프리카 드레스 카트라이더 공사하는 뮤즈미카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문블레이드 X를 리뷰해볼까 합니다. 문블레이드 X, 지금 오늘 날짜가 2019년 11월 10일 밤 9시 33분인데요. 10시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. 보상함에 가시면 문블레이드 X가 있을 거예요. 근데 제가 보상함에 지금 공고속이 너무 많아가지고 2페이지로 한번 가야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2페이지에 있네요. 쇼케이스 쇼타임 문 블레이드 X 선물함이 있네요. 자, 받았고요. 일단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. 최고를 닮은 카트바디 문 블레이드 X 2006년 데뷔인데 2019년 카트라이더 리그 시즌 1 간땡이 자, 그렇고요. 자, 문 블레이드 옵션이 일단은 레어 카트바디고요. 그렇기 때문에 레전드 파츠를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현재 옵션이 일단은 1, 6, 5, 1입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일단은 여러분들 문블레이드 X 리뷰 시작하겠습니다. 시작합니다. 자, 고개를 까딱까딱 안 거리고 드셔야 돼요. 일단 기본 최고 속도는 여러분들 210이고요. 210이 가나요? 일단 기본 최고 속도 210. 기본 최고 속도는 210이고요. 이번엔 부서 최고 속도 한번 볼게요. 부서 최고 속도 아마 한 300 나오겠죠? 300이 안 나오네. 야, 290도 절대 안 가네. 야, 300이 안 간다, 이거는. 부서 제곱속도 299구요. 드리프트 감속 가보겠습니다. 근데 차가 너무 크다, 야, 양옆으로.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차가 너무 양옆 커요. 차가. 127. 122에서 130 사이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일단 순정으로 리뷰하고 있기 때문에 파츠는 나중에 세팅해가지고 시순도 한번 해볼게요. 알겠죠? 자, 여러분들 이거 차 크기 테스트 해드릴게요. 어떻게 하냐면 딱 20초만 기다립시다. 20초. 20초 기다리면은 섀도우가 가만히 이렇게 남아. 그러면 우리가 또 차 바꿔 타가지고 리뷰를 할 수 있어. 오케이? 자, 일단 여러분 잘 보세요. 세이버 X부터 일단은 하나하나 한번 비교해보자. 차 크기. 이게 생각보다 아 시골이 겹치냐. 이 보세요 여러분들. 한 이 정도 차이야. 자, 보이시죠 여러분들? 자, 이게 겹치면 안 보여서 눌러 이 정도 차이가 봐봐. 와, 크다니까 진짜 차가. 그 다음에 비트. 비트 다음에 보자. 비트는 바퀴가 존나 크네. 비트보다도 확실히 크고요. 일단 와, 난 이 차 만약 1대장이라 해도 될 것 같아. 근데 만약 이 차가 1대장이면 존나 빨라. 근데도 난 못할 것 같아 이 차가. 아, 나 드립감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. 저는 이 차가 초기 최고 속도 나오고 막 존나 빨라요. 그래도 좀 힘들 것 같아요. 이 차가 너무 커가지고 일단은. 그리고 드립감이 제가 원하는 드립감이 아니에요. 이게 막 약간 드립감이 너무 힘들어. 네, 파파 가서 시즌 가봅시다. 올 레전드 7박은 문블레이드 사드릴게요. 7짜리 제가 많거든요. 7, 7, 7, 7. 7짜리 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7777, 1035로 좀 더 세팅해서 한번 시승해보겠습니다.
내 차 좀 많으니까 좀 그나마 안 돼. 아니, 기록 좀 실하냐? 했다 뭐 2초밖에 안 나와? 아니, 무슨 했다 2초 나오는 거지? 일단 풀파츠 시승이었구요. 풀파츠로 어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. 저의 리뷰 평가를 내드리자면 여러분들 어택 한번 하고 리뷰 한번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. 전 지지치겠습니다. 예, 아무튼 저의 총평을 내려드리자면 너무 이 차 양옆이 너무 폭이 넓네요. 너무 넓어서 차가 좀 무디고 그다음 컨트롤이 민첩성이 좀 떨어집니다. 민첩성도 떨어지고 감속도 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고요. 하나 좋은 건 접지력 같은 거 안정성 같은 건 좀 좋은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튼 그냥 그렇습니다. 저는 총평은 그렇습니다. 저는 소장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전 문블레이드 소장용 영상은 여기까지. 유바